일단은 제 지인 점 좀 보려고 네.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생년월일이 사주가 네. 74년 12월 29일 성은 김씨입니다. 이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. 제 지인입니다. 지인. 유명인 아니에요? 네? 유명인이니까 물어보겠지. 유명인? 내가 유명인 아니면 물어보는 거 못 봤어. 유명인은 아니에요.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요. 네. 시기, 그 구설 네. 변동이 조금 내가 봤을 때 조금 있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요. 어떤 생각이요?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 하면서도 생각이 많은 사람? 쉽게 얘기하면은 웃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남한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한테는 내가 행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동이 잘하지는 그러니까 자기 속이 그러니까 속과 겉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. 근데 얼굴은 내가 봤을 때는 스마일 관사. 근데 속은 알 수는 없어요. 내가 봤을 때는.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 사람이요? 네. 항상 자기는 판단을 잘해요. 네.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예요.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. 주변에. 응,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나를 망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거를 헐것서 먹거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나 도움을 주지만 주변에서 내가 도와줘 같이 살고 같이 우리가 서로가 인생을 살면서 동반자가 있잖아요. 네. 동반자가 됐든 아니면 뭐 같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든 간에 모든 걸 있든 간에 자기는 잘하는 거에 비해서 그 대가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사람. 내가 봤을 적에는 그 변동이 있겠는데 뭐 금전적인 건 어때요? 네. 돈이요? 네. 솔직히 말해서 돈이 뭐 아주 많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뭐 돈이 예를 들어서 없다 금전이 없다 아니면 돈을 가진 게 없다 이런 건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운이 계속 치고 들어와서 내가 보기에는 뭐 그냥 내 지금 현재 재물로는 내가 봤을 때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없거나 그러지 않고 뭘 조금 쉽게 해서 뭘 짓거나 나만의 홍보라는 데를 뭔가를 조금 하거나 좀 그럴 게 조금 보인다.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?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? 응?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뭐 문제점? 네. 문제점 뭔 얘기를 하고 겸손해서 겸손하셔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. 아 그래요? 응. 이글스로 숙여라. 이것으로 숙인다? 그 얘기만 나오고 이분이 변은 아니잖아요. 아니 그냥 그 말만 나와 내 입에서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사람 파악도 빠르고요. 네. 그리고 사람 생각도 빠르고 그러니까 웃고는 있어 이 사람이. 네. 남한테 예를 들어 뭐 악한 소리 한다라든가 뭐 이러지는 않아요. 웃고는 있는데 자기 생각을 그걸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.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엔 누구한테 뭐 이래서 뭐 욕을 한다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진 않는데 자기에 대한 이 머릿속의 생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좀 남들하고는 조금 내가 틀리게 가야 된다라는 건 보여요. 아무튼 앞으로는 뭐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 결론은? 근데 조금 올 해운년에는 올 한 4, 5월 달까지는 조금 구설 시비 그리고 뭐가 이동 변동이 있는지 조금 시끄러울 그거는 조금 보이고요. 그리고 뭔가를 좀 크게 뭔가를 하고 싶으신 게는 조금 있으신 거는 같아요.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? 연예인이겠지 뭐 연예인이거나 뭐 이름 있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. 그래서 아닌 이상 빛이 보여요? 응? 빛이 보여요? 빛까지 보이는 뭐 연예인 사주다 뭐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내가 보는 적기는 안 나오는데 유명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보고 방송에다 카메라 들이대고 나보고 찍자 그럴까? 뭐 유명한 사람이지 나는 후광이 비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뭐 엄청나게 뭐 저기 하다 약간 관종기가 있긴 해요. 약간의 관종기. 이분이? 예. 관종기가 약간 있다. 뭐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엄청나게 뭐 연예인이다 엄청나게 뭐 쉽게 해서 뭐 그럴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. 그냥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기회를 잘 타요.
아 그래요? 운의 흐름이나 기회가 눈매에 기회를 내가 보기에는 잘 타시는 것 같아. 형은 좀 괜찮아요. 저랑 계속 친해져도 상관없죠? 응? 친하게 지내도 상관없는 분이죠? 아, 본인 생년월일 모르는데요. 대표님 생년월일 모르는데 녹음 하겠습니다. 아무튼 알겠습니다. 네. 나중에 썸네일로 꼭 보세요, 선생님. 네. 네.